자, 일단 한번 보시죠. 아, 리모델링을 좀 싹 했나 봐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 집입니다, 이 집은. 와. 여기 그냥 킹발살이었어요. 현관을 없애고 복도로 아예 넓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밑에 봐주세요. 네. 밑에 보이세요? 네. 이게 에폭시예요. 와. 아, 근데 이렇게 기포가 안 생긴 에폭시는 처음 봤어요. 이 마블도 직접 무늬를 내신 거래요. 오. 에폭시 바닥이 작품 같은데? 어우, 색깔 예쁘다. 자, 여기 보이세요? 스위치. 스위치도요. 직접 만드셨어요.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런 스위치 처음 봐요.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드셨어, 스위치를. 동선을 다 생각하고 만드셨네. 그렇죠. 보통 차키 괜히 막 엉뚱한 데 놨다가 까먹잖아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두고 볼 수 있게. 또 옆에 또 이게 원래는 그냥 벽이었는데 수납 공간을 다 만드신 거예요. 아~ 이제 밑에 보셨죠? 중간 보셨죠? 위에 한번 봐주세요. 오, 우와. 그게 원래는 천장이 낮았는데 위에 있는 천장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위에 천장을 노출로 한 거예요? 네, 노출이에요. 위에도 노출이고 밑에도 지금 에폭시를 깔아서 너무 사각적인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쉐어하우스에 또 딱인 거죠. 가정집이었으면 차가웠을 텐데. 손이 안 간 곳이 없이 집주인분이 다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이 집의 이름을 이 집은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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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가이버 하우스. 2019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진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문이 없어 지금. 커튼. 아, 이거 거실이에요, 거실. 어, 뭐야, 넓어. 저기 안에까지 있어. 어, 뭐야. 자, 누가 하세요? 거실. 자, 거실. 아, 넓다. 놀라시겠다. 어, 심지어 뷰도 좋아. 오. 우와. 우와, 뷰 좋은데? 자, 거실 이 정도 널찍하죠? 어, 널찍하다. 좋네요, 거실 좋아. 보세요. 뷰는 인정.